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0만 달러에 근접했던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가 붕괴해 9만 6천 달러대까지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육박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달러가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유무에 따라서 S&P 500, 나스닥 100 등 ETF의 수익률이 최대 1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관련된 수혜주의 편입 비중 차이 때문이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다시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수익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채 선물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수탁권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633조 8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늘어났습니다. 반면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 순이익은 4208억으로 전 분기 대비 1552억 원 감소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내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기 지표 호조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는 1% 가까이 급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써내려갔습니다. S&P 글로벌 복합 PMI는 10월에 54.1에서 11월 55.3으로 상승을 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톡톡한 경제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주간 글로벌 증시 톱파보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저가 매력 그리고 차별화 장세인 우리 시장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자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을 기반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와 증시의 전반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19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된 후 주식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1964년에 최초의 주가지수인 수정주가평균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것이 코스피지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972년에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주식 발행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자 지수의 채용 종목을 늘리는 등 기존의 주가지수를 보완하고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지수가 발표되죠.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로 시작해 현재는 25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가중평균해서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합니다. 당초엔 다우존스식 산출 방식을 사용했는데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의 산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삼성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작은 기업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자세를 나타내면서 자금이 대거 유출됐는데 이에 코스피 지수 역시도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는 잠재력에 비해서 저평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등이 저평가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코스피 지수 역시도 꾸준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면서 뚫고 나가지 못해서 박스피라는 웃지 못할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 별명이 너무 널리 사용되다 보니 박스피는 관련 단어인 박스닥과 함께 2015년 3월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4년 신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지수는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금융감독 당국도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에 진행된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미 대선 이후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동향에 따라 달라질 우리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주력 산업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높아진 것으로 본 거죠.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간 것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유관기관은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해서 지난주부터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연내 조성을 목표로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밸류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다고 봤는데요. 금융위는 미국 정책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여자들이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의 미래는 한국 경제의 성장, 또 글로벌 경제 환경, 기술 혁신, 국제 무역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바이오 산업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의 성과가 지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수 변동성 잘 살피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군 최전선 투입이 넓어지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그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나타났다고 미국의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북한군에 이 기술 고문들이 도착을 했고요.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문 목적은 불분명하고요. 숙소와 음식 등을 따로 이용을 하면서 이 러시아군과는 별개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동부전선 중 하나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이 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통합사령관은 북한군이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를 해서 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발견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더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기습으로 점령했던 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만 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복귀에 벌벌 떠는 중국 기업 미국 달러부터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비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를 앞두자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역외에 보관하려 하고 있고요.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외화 예금은 지난달 기준 8,3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60% 관세를 적용하고 또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이는 달러 강세와 위안화 가치 하락을 함께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 대선 이후에 위안 달러 환율은 2%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현재 7.24 위안 수준이고요. 내년 말까지 7.3 위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시장 다각화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부 수출업체들은 수출입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이 환 위험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네이선 소아미는 글로벌 결제와 무역에서 위안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일부 신규 무역은 달러 외의 통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환 해지 필요성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가스프롬은행 등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가스값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하면서 전쟁 자금 조달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결제 창구로 쓰이는 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50여 개의 러시아 은행, 40여 개의 증권 등기소 등 총 118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모두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예정이고요. 러시아 독재 결제 시스템 SPF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함께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가스프롬은행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가스프롬은행은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고요.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천연가스 결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물자 조달, 군인 급여, 사망보험금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 주요 결제 통로입니다. 이와 같은 제재 발표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8월과 대비했을 때 11월 21일 기준으로 가자면은 거의 두 배 이상 상승을 한 것으로 수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1메가와트시당 48.303유로로 전일 대비했을 때 3.2%나 상승을 해서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유럽 배터리의 희망 노스볼트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현지 시간 21일 미국에서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노스볼트는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파산 절차를 밟은 상태고요. 부채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생 절차를 통해서 스웨덴 스카니아 등 고객사로부터 최대 3,43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할 예정이고요. 독일과 캐나다에서 정부 보조금 약 40억 달러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스볼트는 2016년 설립 이후에 유럽의 배터리의 희망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BMW, 폭스바겐 등 주요 유럽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서 총 2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확장과 품질 문제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된 상태고요. BMW와의 계약 파기, 더불어서 임직원 사망 사고 등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올 9월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재무 개선에 실패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자면 2022년에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3,222만 달러였는데 바로 1년 뒤인 2023년에는 10억 3,347만 달러의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서 10배가 넘어가는 수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노스볼트의 파산은 최대 주주인 폭스바겐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 업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가상화폐 결제 처리 플랫폼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한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분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파이라는 상표를 출원을 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 서비스는 카드 결제 처리, 자산 관리, 디지털 자산 거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 인수를 위해서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이런 움직임은 SNS 사업 외에도 가상화폐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이 됐는데 그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에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NN은 이런 가상화폐 분야 진출이 트럼프 미디어와 정치적 입장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미디어의 약 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 미디어의 사업 확장이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실제로 트루스파이 플랫폼을 출시할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번 상표 출원이 사업 확장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11월 너무나도 많은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만큼은 좀 한 템포 쉬고 싶은데 이번 주도 뭐 글로벌 지표라던가 뭔가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일정이나 뭐 이벤트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일정과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조기 폐장 특히 뭐 3.5일만 열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그거에 따라서 이벤트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달려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 대선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잘 달렸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미국 증시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때 사람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얼마만큼 돈을 많이 썼는지에 따라서 연말 랠리와 또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어서 결국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위해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성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특히 소비주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엇갈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려는 경향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는 폐장하고 금요일에는 조기 폐장을 합니다. 3.5일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힌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월요일에는 어떤 산업군을 주목할지 정리를 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가는 기간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숨 고르기가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목요일부터의 이런 힌트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요소들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FOMC 의사록도 수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상승 우려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뭐 GDP라든지 PC 같은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요소들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개별적인 요소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보통 리밸런싱 당일에는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이 좀 크게 심화가 되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6일에는 팔란티어가 나스닥 이전 상장을 할 예정인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가 붙은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루닛이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수급을 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들 그런데 그 초입에 대한 구간이 팔란티어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나스닥 상장으로 이전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역시도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27일에는 대왕고래 테마가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왕고래 첫 시추 계획 최종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도 그렇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뉴스에 대한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관련 종목군들 화요일 이전까지의 매매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목요일에는 STO 포럼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STO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가상 자산에 속하고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STO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K를 목전에 앞두고 비트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약간은 나온 상황들 오히려 알트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장초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TO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소비재들, 특히 의류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갭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화장품 종목군들보다는 의류 종목군들, 특히 미국 쪽에 대해서 소비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도 한번 체크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면서 더불어서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자금이 도느냐에 따라서 이 연말에 이 산타랠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팀장님이 짚어주셨던 주요한 이벤트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MSCI 리밸런싱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MSCI 지수 편입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대상에 좀 현대로템이 편입이 된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편입이 될 경우에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이게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호재성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현대로템을 필두로 방산주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크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산주들은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종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MSCI 편입에 대한 이슈 자체는 호재가 맞습니다. 근데 현대로템이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대감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패시브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스토리와 실적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는지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점점 격화가 되고 있고 또 중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TI도 다시 한번 $71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현재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방산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에 방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재건주와 방산주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 거기다가 주요 지지선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면 실적, 스토리면 스토리, 그리고 수주면 수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에 유의미한 방산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방산 쪽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내용이 붙는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폴란드 이외 나라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더 붙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 제가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왔을 때마다 언제나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발은 후퇴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수급의 연속성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급의 힘겨루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내년에 좀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힘을 붙이고 있는 상황들 언젠간 재건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건 관련 종목군들은 눌림이 나왔을 때에 째려보시고 그때 뉴스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을 때 저는 그 수급에 대한 힘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MSCI 편입 기대감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인가, 외국인의 수급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재건주랑 현재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건주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잡았을 때 조금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엔비디아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일단은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3E 승인을 위해서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 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납품의 초읽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하기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좀 컬치기아처럼 네. 조금 더 확인해볼 요소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자체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긍정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고 유의미한 것은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가 멈추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유의미하게 외국인들은 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콜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콜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 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5만 원대를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 특히 지금 주담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래로 계속해서 안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7조에 대한 나머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다시 한번 훈풍이 돌게 되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들 역시도 함께 단기적으로나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효과가 오늘에서의 끝날지 혹은 조금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좀 명시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내가 소부장 쪽에서의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유리기판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전거래일에 SKC라든지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이 또 함께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윗꼬리가 조금 나오게 되면서 차익에 대한 매물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홀 쪽에서 발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SKC가 R&D 쪽에 대한 보조금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 접근을 하시려면은 SKC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거래일에도 유리기판 쪽의 테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단기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 거래일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 관련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을 15일에서 30일까지 늘리면서 이번에는 또 일본까지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여행 관련 주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관련 주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도 되나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뉴스가 좀 크게 나온 만큼 좀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세부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중국 쪽에서의 무비자 내용이 나왔을 때 여행 관련 종목군들이 먼저 단기성으로 변동성을 크게 키웠던 상황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도 잘 나와주고 있고 시간 외에서 이미 움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다만 좀 그 기간이 이틀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시총 자체가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들 저번 무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 때 3위를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셋째 날부터는 좀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과 내일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다만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콘텐츠,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혹은 드라마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일에 한중문화관광장관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문화가 조금 교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2016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현재 게임이라든지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쪽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좀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현재 게임 종목군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봐야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상화폐가 과연 많이 올랐는가에 대한 여부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전반에 대한 수급이 돌아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 두 가지 상황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특히 위믹스 코인 같은 알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게임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미르4라든지 이런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게임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관 쪽에 대한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관련 종목군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고 오늘 내일 오전장까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에 대해서는 주간 글로벌 증시 토파보기 시간 가져봤습니다.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에 우려돼서 우리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될 예정입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의 HBM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2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35%, 나스닥은 0.1%가량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 대선 랠리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뉴욕 증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반영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우는 2%가량, S&P 500 지수는 1.6%, 나스닥은 1.5%씩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대체로 준수한 모습이었는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11월 서비스업 PMI는 32개월 만에, 제조업 PMI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으로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10월보다 소폭 낮아졌는데요.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금요일장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나 여전히 4.4%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이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0.15%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관련 우려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양호하게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 1.3% 오르며 배럴당 $70대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영국에서 휴대전화 웹브라우저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가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독립조사단의 검토를 한 결과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국 내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이 CMA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정에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휴대전화 시장 활동을 조사하도록 권고했죠. 애플은 영국 당국의 이 같은 개입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훼손하고 애플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능력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장에서 1%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3%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납품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23일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E 8단과 12단을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팀 엔비디아 소속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 알파벳 살펴봅니다. 오늘장에서 1.71%의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미 법무부가 알파벳의 웹브라우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가 있죠. 그런데 애플과 같이 영국의 CMA가 알파벳 역시도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CMA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구글의 대변인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은 낮추고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개방형 플랫폼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아마존 금요일장에서 0.6%의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엔스로픽이 밝혔는데요. 엔스로픽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자사의 AI 모델을 훈련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억 달러 규모를 엔스로픽에 투자한 바가 있는데요. 구글도 지난해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과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러한 추가 투자 소식에도 아마존의 주가는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금요일장에서 0.7% 하락했고요. 테슬라 4%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테슬라의 큰 폭의 상승세가 이제는 전혀 놀랍지 않은 수준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순 자산이 미 대선 이후에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6조 원가량 증가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보유 순자산 평가액은 현지 시간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3,478억 달러, 우리 돈 약 489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그 영향이 바로 테슬라 때문입니다. 그가 지분 약 13%를 가지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미 대선 이후에 폭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갭 살펴보시죠. 의류업체 갭이 올해 세 번째 연간 가이던스를 높여잡으면서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무려 1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갭은 3분기 매출 역시도 준수했는데요. LSEG의 예측치인 매출 38억 1천만 달러와 EPS 58센트 모두 상회하면서 매출 38억 3천만 달러, EPS 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따뜻한 날씨와 미국에 닥친 허리케인 등의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실적을 크게 끌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증가폭도 1.5에서 2%로 높여잡았는데요. 갭의 CEO 리차드 딕슨은 3분기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매출의 1%포인트가량 영향을 줬고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이 전체 매장의 매출의 2%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바뀌면서 매출은 반등했고 홀리데이 쇼핑 시즌도 강력하게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엘라스틱이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15%가량의 상승폭 그려냈고요.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수혜주로 꼽히죠. 금요일장 6%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연 이틀 내내 강세였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참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던 11월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FOMC 회의 역시도 있었습니다.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도 소화하면서 이번 11월 무사히 통과가 되길 바라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은 추수 감사절로 인해서 좀 짧게 증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양시장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내에서도 저가 매력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는 6G 그리고 자율주행, 통신 쪽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 강했던 테마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공지능 살펴보겠습니다. AI 기본법, 즉 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담은 기본법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과 SK가 주도권 경쟁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잊어라. 올해 한 해 동안 195%, 약 200%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엔비디아. 이제 사실은 고점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엔비디아, 즉 넥스트 엔비디아를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이 종목을 픽했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인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3분기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33%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역시 AI와 관련된 종목들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분위기였고요. 오픈 AI가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했다라는 소식도 희소식이었습니다.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부분 논의가 됐다라는 소식에 SP소프트는 상한가 그리고 솔트룩스, 마음 AI 등 전반적으로 챗 GPT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들이 상승 흐름을 탔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입니다. 전일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 역시 반도체 관련주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까지 돈을 풀겠다라고 했었던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주 힘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칩스법으로 울고 웃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웃는 모습이죠. 반도체 보조금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건데요. 러브 미국 상무장관도 임기 내에 반도체법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승인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노력할 것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HBM 3E 8단 12단을 동시에 납품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장 주식이 어떻게 흐름 보일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오셈과 이오테크니스 등 반도체 소보장단에서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K-POP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드래곤과 로제의 신곡 발표와 마마에서 빅뱅이 컴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음반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로제와 함께 아파트 신곡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YG 플러스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또 한번 모멘텀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한국의 연예인들이 바르는 화장품이 뭘까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은 마법이다 라고 했었던 미국의 아마존을 접수했습니다. K-뷰티. 사실 최근 들어서 한국 화장품, 즉 그 ODM 관련된, OEM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역시 화장품주가 일제 끌어당겨지다 내려지자 함께 좀 약세 흐름을 맞이했었던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화장품 업종 내에서 펀더멘탈 대비 주가의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국 쪽으로 소비가 관련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작 가능성에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K-POP까지 정리해서 글로벌 상한가 터치했었고요. SCM 생명과학과 YG 플러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일장 강했던 테마들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천천히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2,5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이 큰 바이오주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리듬 또한 꼬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을 이렇게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과 펩트론에 대한 이슈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볼 텐데요. 대장으로서 시총 1위 자리를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40만 원대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3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찾아보면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특허 소송 가능성이 언급됐다라는 부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에 대한 리포트를 제기를 했는데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독점적으로 머크랑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비독점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확한 내용이다 보니까 증권사 두 곳에서 CFD 계정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고 이날도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슈퍼개미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였죠.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가지 특허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열어주실까요? 할로자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특허가 27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효소를 변경한 엔다제라는 물질 특허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34년 만료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특허가 지금 알테오젠과 겹칠 수 있다. 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특허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이건 머크가 지급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다이치 상교나 머크랑 계약을 하기 전에 유명 로펌에게서 이미 의뢰를 구했고 자문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다시 보면요. 그런데 이제 단독 뉴스가 하나 추가가 좀 됐습니다. 머크가 할로자임에 대해서 특허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누구나 확인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 취소 심판, 이른바 PGR을 제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보면 키트루다 SC 제형이 내년에 출시를 임박해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특허 취소 심판을 통해서 제기를 하게 된다면 처리 기간이 좀 빠르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머크 입장에서도 이득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테오젠 입장에서 본다면 머크가 직접 나서서 이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반응은 좀 싸늘했습니다. 아무래도 머크가 힘을 보태줬다 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선도 이탈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펩트론에 대한 이슈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목요일장에서 IR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듣고 싶었던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라이릴리아와 관련해서 어떠한 코멘트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불확실성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한가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왔었던 공식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라이릴리랑 지금 체결해 놓은 것에 대해서 비밀 유지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코멘트할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펩트론이 금요일장 흔들렸지만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또 변하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수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는 2,500선 안착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도 그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0.67%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3%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683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젠슨원과 관련해서 HBM3 8단, 12단 이슈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처리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시선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2% 정도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1% 반대로 상승하면서 수급의 이동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 2차 전지가 그래도 제약 바이오단에서 이동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만 원 선에서 안착하면서 출발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크가 어쨌든 알테오젠에겐 힘을 좀 대줬습니다. 오늘 7%대로 이탈했던 30만 원선 넘어서면서 출발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출발선은 31만 원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플러스권 머물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죠. 오늘은 3.5% 상승하면서 10만 원선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4%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0.9%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91% 올라가면서 25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6% 상승하면서 6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지금 대부분 업종 들이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화학 업종이 0.97%로 거의 1% 가까운 큰 상승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의약품, 종이목재 순으로 그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에서 1.63%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업종 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이어서 기계, 운수장비,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순으로 오늘도 전일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흐름으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금융 업종들 대부분 모두 다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 와중에도 기타 서비스에서 2.32%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과 유통, 건설, 제조 모두 다 0.5%를 훨씬 더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쪽에서만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출판매체 복제에서 1.4%, 종이목재에서 0.53%, 화학에서 0.42%, 섬유, 의류에서 0.07%로 오늘도 대부분 업종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위부터 5위 안에서 SK하이닉스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 모두 다 상승 모습 보여주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챗GPT 개발사죠. 오픈AI가 삼성전자 제품에 이 자사 인공지능 제품을 탑재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3E 이 납품 승인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의 넬리스트에 1,66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대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3% 강세로 연출하고 있고 현재 57,7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3%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가 승인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경쟁사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만간에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불어서 업계 최초로 321단 낸드 양산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는 그래도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1.3% 빠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 소식을 내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업계 쪽에서 훈풍이 돌 것이다 라는 미국의 증권가 예측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더욱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0.54%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는 0.92%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HLB만 현재 0.27% 하락했고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LT B4를 둘러싸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특허 책임자인 전태영 부사장이 ALT B4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이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 구간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에 조금 더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0.93% 에코프로비엠이 0.5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HLB제약이 아피스 플로라라고 세계 1위 그린 프로폴리스 기업인데 여기에 시그니처 제품인 프로포맥스 제로 스프레이를 공식적으로 국내 독점 유통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그 여파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일장에는 2.8%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3.35%로 강한 출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의 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68% 올라오면서 5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36% 계속해서 하락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 두산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안이 금감원에 승인이 됐다 라는 소식에 두산 그룹주들 전일장에서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떤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두산 그룹주들 주가 추이가 어느 정도는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1.97%로 거의 2%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S일렉트릭이 현재 7%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설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7.3% 상승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0.93%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MSCI 편입지수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지수에 편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5%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0.4%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0.3% 올라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은 어느 정도는 좀 엇갈린 흐름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엔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자사주 1,000억 원을 매입한 뒤에 소각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탄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증권가의 코멘트가 하나 달렸습니다. DB금융투자가 이 삼성화재는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50%까지 높인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당 배당금은 당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한금융지주가 0.3% 떨어지고 있고 KB금융지주가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0.1%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금융지주가 0.6% 올라가면서 지주사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두 가지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모두 다 상승폭을 키고 있고요. 한국전력공사가 1%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2.5%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그 상승 탄력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군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만 0.15%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63%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가 0.3%, LG화학이 1%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고 SKC가 1.4% 강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이 1%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강보합 수준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에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금액이 좀 적긴 합니다. 먼저 분위기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양시장 모두 오늘 장치방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이제 주인공들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라고 말씀드린 게 좀 맞는 것 같네요. 이 양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0.7%, 코스닥 같은 경우 1.8%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조금 시장 분위기 좀 흐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알테오젠이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알테오젠 반등이 바이오였던 분위기 좀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초반 일단은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 알테어제형과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주 급락에 의한 길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는 좀 길적 반등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들 속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얼마만큼 좀 힘을 내주게 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변동성 확대를 좀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은 결국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가는구나 라는 부분들 좀 확인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이 투심을 좀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삼성전자, 하루는 SK하이닉스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서 시장을 얼마만큼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월요일인데 출발이 좀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코스피가 어쨌든 주간으로 봤을 때 작은 V자 반등이 좀 나왔고 코스닥은 횡보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행히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들어왔는데 이제 연말 이제 대비해야 될 텐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봐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라면 연말 산타랠리 분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그 11월 달 옵션 만기 변동성 때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현재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의 방향성은 이 변동성 그러니까 옵션 만기였던 변동성이 있었던 그 하락의 출발점이죠. 2550포인트를 이제 회복해 나갈 건데 그렇다면 2550포인트까지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 결국 반도체 쪽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 산타랠리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각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블랙웰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발 블랙웰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 쪽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엔비디아 어떤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외근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안정세를 보여야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수보다는 뭐 종목들 쪽으로는 뭐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 상승으로 과연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달렸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개별 종목 단에서는 현재 산타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2550포인트 그러니까 옵션 만기의 변동성이 시작했었던 그 2550포인트 그 부분에 이제는 그 부분까지 회복은 나오겠지만 그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일단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산타랠리나 연말 랠리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좀 찍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HBM3E와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이야기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게 됐고 오늘 주가도 반응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여전히 외국인 매도로 찍히고 있고요. 투톱 중에서 이사님이 SK하이닉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네. 좀 뷰가 같으실까요? 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하이스가 가지고 있던 이 수혜를 과연 삼성전자가 가지고 올까?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 TSMC, 하이스 이 삼각동맹이 이제 끈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HBM 주력 공급사가 현재 하이스입니다. 그만큼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검증이 된 상황들인데 삼성전자 제품을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떤 호환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TSMC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성능이라든지 호환성 검증이 다 된 제품을 쓰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가게 되면 삼성전자 제품을 주력으로 쓸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블랙웰 사태에서 보셨듯이 HBM의 어떤 공급 부족 사태 이거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삼성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이 아니라 삼성전자 제품은 부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감은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이스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주력 공급사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SK 하이스가 그 지위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SK 하이스를 대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선단 공정 앞으로 HBM4 5 이런 것도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차세대 DRAM 쪽의 어떤 수율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차세대 DRAM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일시 DRAM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수율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엔비디아도 TSMC도 기존에 쓰고 있던 SK하이닉스 제품을 쓰는 게 아마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위는 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포지션 찍히는 거 봐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고요. 외국인 순매도 1위로는 삼성전자가 현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톱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혹은 둘 다 하락하는 경우도 좀 잦아서 금요일날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랑 한화 인더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같이 좀 찍혔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힘을 좀 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서 TC본드 장비가 내년에 이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연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하이스의 HBM3 12단이 올해 나오게 된다면 한미반도체 제품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높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이스가 HBM3 12단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TC본더 장비를 봤을 때 한미반도체 제품을 안 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가장 걱정됐던 부분들이 걱정됐다기보다는 한미반도체의 어떤 주력 그 상승 동력이 결국 SK 하이닉스양 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이 깨졌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반도체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이 깨졌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독점이 깨졌다는 걸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 앞으로는 또 하이브리드 본더가 되겠죠? 뭐 그 이전에 12단에 들어가게 되는 TC 본더 장비. 내년으로 분명히 납품 이연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하이세 쪽에서 12단 제품이 이미 나와 버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제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한미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는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 인더가 조금 더 주가의 상승 동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SK 하이닉스가 2021년도부터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하나 인더와 공동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본더 제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하나 인더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던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완전하게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 벤더 쪽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누굴 잡아야 되냐? 삼성전자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안에 있는 이 밸류체인 단에서는 어쨌든 독점 구조가 깨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응을 봤을 땐 한미는 일단 플러스권이고요. 한화 인더스터는 0.26% 일단 하락을 하면서 엇갈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타오젠도 아까 코스닥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머크 쪽에서 할로자임에 대해서 특허 취소 심판 제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소식은 알테오젠에게는 힘을 보태주는 소식으로 보일 수는 있었지만 주가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갈 것 같은데 머크가 직접 소송에 나서기도 했고 문제는 없다지만 소송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노이즈가 껴서인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연말이라서 세금 이슈도 있을 거고 지금 앞으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특허 침해 소송, 그러니까 특허 침해 가능성이 과연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 하락했었나? 그렇죠. 이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 주가가 저는 11월 18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독점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점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작용이 되게 되면서 작년부터 거의 19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알테오젠한테 주가 상승 동력은 과연 뭐였을까요? 빅파마와 기술 이전, 머크, 산도스, 그리고 일본 업체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왜 주목을 하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로버트 케니 주니어 임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 데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빅파마의 주가가 다 하락을 해버렸어요. 우린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서 빅파마의 화이자라든지 화이자 같은 기업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락한 이유가 중요한 건데 이 빅파마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 장관이 되게 되면서 빅파마 쪽으로 어떤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면 빅파마 쪽으로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빅파마가 기술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제가 알테오젠 주가 상승 동력은 빅파마 기술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 상승 동력은 머크라는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최초의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머크를 시작으로 해서 산도스라든지 그리고 일본 업체까지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빅파마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만약 기술 이전 도입이 좀 위축이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 도입이 발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로열티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 도입을 했던 로열티가 새로운 소식일까요? 그동안 알테오젠을 얘기하게 되면서 머크와의 어떤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로열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1조의 어떤 기술 수출 이 수익 같은 것들은 올해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는 추가적인 빅파마의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큰 이유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18일 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였던 복지부 장관 임명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 알테오젠 주가가 좀 흔들렸고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알테오젠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기술 협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 펩트론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빅파마와 기술 이전이 앞으로는 위축되지 않을까. 왜?
로버트 케니지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는 빅파머였던 기술 도입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침해는 어찌 보면은 이것도 악재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특허 침해보다는 빅파마의 기술 도입 위준이 기술 도입이 앞으로는 위축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게 더 큰 어떤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미 호재 같은 것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대이고 앞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임명이 될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타호재는 일단 오늘은 한 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한데 끝까지 좀 주가 흐름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AI 소프트웨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 수급이 이동하는 건 정확하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는 의료 AI도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요. 미국에서 팔라다인 AI라는 종목이 금요일장에서만 130% 넘게 급등을 한 부분도 힘을 좀 보태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터게임이고요. 같이 여기에 여행까지 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담이 5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내에서 한국의 영화를 상영하고 혹은 공연을 하는 게 있어서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관심 받고 있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지금 15일에서 30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이고요. 트럼프 수혜주하면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보다 피팅이나 벨브처럼 기자재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랑 태광이 가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가 일단 유독 눈에 좀 들어오실까요? 일단 오늘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조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금요일날 PT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조선주가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오늘 장 초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HJ 중공업이 1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급등세가 이틀 연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전반적인 수주가 우리가 보통 빅3,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화우선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HG중공업이 최근에 컨테이너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수주폭이 HG중공업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HG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외부 인사가 또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일단 주가 반응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해군을 위시로 한 방산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과였던 그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끈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하나 오션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중공업으로 제기했던 그 소송을 취하했던 소식.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 방산 분야였던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조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또 이제 조선주가 지난주 좀 쉬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전에는 제가 바이오가 이 대선이 어떤 미국 대선 수혜주라고 말씀했잖아요. 대선 끝이 나고 난 이후에는 조선주가 제가 볼 땐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조선주를 일단은 트럼프 어떤 수혜주였던 대장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오리엔탈 전공, 하나 엔진, 그리고 태강,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결국 수주 모멘텀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고 그리고서 그 수주 모멘텀에서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것들은 결국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이제 대한거래 프로젝트 이제 27일 날 또 최종 승인 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이 방산 분야 그러니까 해군 쪽의 어떤 방산 분야도 수주 가능성 플러스 대한거래 프로젝트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 조선주 강세를 보이고 다시 순환매 여에서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번 조선주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진짜 조선주는 또 이렇게 눌렸을 때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벤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엔터게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판호 발급 내용 봤을 때 한국게임을 일단 하나도 안 담겼어요. 그래서 네네. 엔터 쪽으로 좀 채점을 맞춰서 보자면 의외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어서 은둔 고수처럼 숨어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또 관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수혜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분위기 좀 많이 호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엔터제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결국 이제 앨범 판매량이 아주 역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는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앨범 판매량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최근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엔터라든지 SM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바닥권에서 기대감에 의한 길적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반영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기대감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기대감에서 플러스 이제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찍히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드린 말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기대감에 의한 계속 반등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엔터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테마를 봤을 때도 여행까지 포함해서 중국과 관련된 중국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까지도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운용사 전체 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당기 순이익은 26.9%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3.9%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소폭 늘었으나 증권 투자 수익이 대폭 감소해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한 게 특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면서 보합 출발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국채 선물을 순매수한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가 재차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천억 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과 8천억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입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원 순환 리딩 기업 DS 단석은 25일 경기도 평택 1공장에서 HVO PTU 수소와 식물성 오일 전처리 공정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HVO PTU는 폐식용유 및 저급 유지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HVO 그리고 SAF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에 필수적인 전처리 공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 파트너스와 협약으로 10년 동안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 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사장은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 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 즉 투자 자금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장 당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출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수가 가리키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에서 1.6% 강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85% 상승하면서 2,52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4% 상승하면서 68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뜨고 있을지 혹은 가라앉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엔 개장 당시에는 음식료품이 상승불을 켜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훨씬 더 높여가면서 현재는 2%가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이 0.4%, 섬유의복이 0.3%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는 상승불을 켰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전기전자가 1.4%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계가 0.6%, 비금속 광물이 0.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46%로 그 상승폭을 훨씬 더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조, 금융, 그리고 유통과 건설 모두 다 그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2%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가 1.4%, 화학이 1.25%, 섬유 의류가 0.7%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도 여전히 하락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93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팔아치우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85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그 매도폭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79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89억 원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함께 나란히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다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1억 원 소폭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91억 원 매도를 조금 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종목별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의 폭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했는데 현재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96% 그대로 상승폭 유지하면서 57,100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 하락폭을 조금 더 줄여나갔습니다. 현재는 0.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에서 현재 6.3%로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0.39% 떨어지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0.2%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개장 당시에는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 즉 하락불을 켜는 종목들이 꽤나 자리를 많이 차지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오션이 현재 2.8%, 삼성중공업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3% 각각 상승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2%, 개장 당시에는 두산 그룹주들이 힘을 못 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합으로 개장을 했는데 현재는 0.23%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확대를 해가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지금 0.46%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LS일렉트릭이 4% 넘어가는 거의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3%를 훨씬 더 웃도는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올라온 수치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쪽 안에서는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하락폭을 딛고 다시금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11%를 훨씬 더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는 7.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한양행이 2.69%,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가 2.93%로 거의 3%가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0.13%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 드는 기업들 지금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2.4%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35%, 반면에 휴젤과 클래시스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휴젤이 지금 4.8%로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쪽으로 금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개장과 조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 쪽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IBK 쪽에서 0.47%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NH 같은 경우에도 0.2% 떨어지고 있고요. BNK도 0.1%, 그래도 떨어지는 폭 자체가 0.12%대로 소폭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0.4% 올라가고 있고 KB금융지주 0.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여행 관련주들, 여행주들 지난 거래 시간 외에서 강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0.62% 노선을 또 신규로 취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62% 올라가고 있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 1.8%로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HMM은 현재 0.05% 소폭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셜 서비스 안에서는 엔터주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 오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떠 있는데 하이브는 현재 1.4%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0.14% 소폭의 하락세 형성하고 있고요. 포스코 DX가 현재 3.48%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보합권, 현대오토에버는 2.4%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다행히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이제 새로 들어온 테마를 좀 보니까 STO 관련된 종목들도 핑거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젠슨 황 CEO 코멘트 덕분에 1%, 1.9%, 그러니까 2%에 가까운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HBM3 8단과 12단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급이 좀 이동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랜만에 올라온 건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살짝 이를 좀 받쳐주면서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오후까지 흐름이 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 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